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은 사실은 저는 대행주를 하기를 워낙 부탁드리고 싶은데 절대 실적과 무관하게 군중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테마와 이렇게 뉴스를 급등했던 종목, 제자리 아는 종목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산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봐야 됩니다. 실전 투자자시죠. 스트리트 파이터 김영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 김영옥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 매도 방법과 관련해서 네, 매도의 기술 몇 가지 좀 알려주시기로 하셨죠.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책에서나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어디서 사라 이렇게 매수는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매도하라고 이야기가 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공매도도 많이 하고 또 대행주와 소행주, 테마주로 많이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이 어느 점에서 고점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기 때문에 알고 이제 요 아는 내용을 우리 8.15 가족분들이 자 고점이나 자 매도점을 알면은 추격 매수 안 하고 그 다음에 물리는 경우 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이번 주 월화수목 이제 금까지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앞으로 하락이 보이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마이너스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면 더 이 방송에 좀 주의를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등했던 주식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네,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죠. 그리고 뭐 다 맞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을 위아래 이렇게 하더라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참고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은 사실은 저는 대행주를 하기를 워낙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급등락을 심한 종목을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합니다. 테마주, 그렇죠. 소행주를.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내가 사고 싶어가지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급등했던 종목을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누어서 몇 종목을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보면은 푸른저축은행이라고 이제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습니다. 이유는 보면은 금리 인상 쇠주 이런 핑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급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추세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내가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여기서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혀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독일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량이 좀 죽으면서 여기 저항까지 있죠. 약간 이렇게 11,000원 이렇게 밀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종목이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종목은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신고가나 역사적인 특히 신고가 6개월 신고가, 이렇게 1년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신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시세가 상승으로 갈 때는 짧은 수익에 매도하면 안 되고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월요일 날 상승을 하고 약간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하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이 종목은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에 와 있다. 연봉에서는 신고가는 아닌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신고가 기법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강도를 보고 매수로 이제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면은 현재 이렇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양봉 보유. 현재 이제 음봉이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약 한 19,000에서 18,000 오를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도 하기도 하고,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전체 금액이 여기 보면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적어도 이렇게 80만 주 이 정도 가지고 시총이 이렇게 불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시총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매물로 또 금방 나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비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유럽의 천연가스가 혼란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가 이런 핑계로 이제 이렇게 급등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한 7,500원 이렇게 75,0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매도를 대응하고 추격해서는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제주은행이라고 네. 이것도 많이 급등했던 네. 주식이죠. 자, 제주은행도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도 무슨 그 금리 인상 이런 이제 핑계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다른 종목은 시총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를 못 하고 이 종목은 시총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이런 급등당이 좀 심한 차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자, 이 종목 역시 급등하고 다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은 차트이니까 추격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네. 자, 월요일 날 내 종목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급등했던 네, 월요일 날 급등했던 종목 예, 네. 몇 가지 그리고 이 이후를 제가 이제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틀릴 수는 있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화요일은 이렇게 예. 웹클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급등한 이유는 CLRT라는 치료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군요. 예. 자, 바이오주인데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간이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주봉은 이렇고 월봉은 이렇고. 자, 그러면 내가 대표님 이런 종목을 이런 기대 심리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무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매수는 좀 어렵고 매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서 급등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음봉이 연속으로 몇 개 나오고 하면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더 못 갑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계속 상승할 것지만은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한두 개 놓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락으로 보면 됩니다. 네. 자,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급등했던 한국정보통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서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급등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애플페이,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 이런 뉴스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실적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네. 자, 테마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전혀 실적하고 무관하게 이제 군중심리로 애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름을 달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가면 거의 10중8구 몰린다. 자, 이 종목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락이 안 하겠지만은 순수한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8,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 자.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는 안 되고 이제 왜 이런 종목 제가 잘 안 하면은 옛날에 이런 종목이 거의 다 공매도가 됐습니다. 네. 800 종목 정도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매도로 치고 요 부분에 공매도 치면은 성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특성 잘 압니다. 네. 요 종목은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종목이 잘 가는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그렇잖아도 우리 참 얘기가 많아서 폐배터리 관련주. 네. 인플레이션 뭐 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뭐 수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때 쭉 올렸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했다 하면은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때 쭉 이렇게 올라올 때 자, 우리 회원님도 잘 봐야 됩니다.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하면은 여기서 다 안 빠지고 주가가 이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자별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네. 개인만 순수한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과 무관하게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 또 거래량이 여기 죽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간에 돌파가 안 논다면은 이렇게 10만 원 근처로 올 가능성이 많죠. 네. 이런 종목은 우리 개인들은 화려로 가족분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매도 관점이고 절대 매수는 안 된다. 10만 원 근처 올 가능성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진짜 폐배터리가 전망이 있다 하면은 정보가 빠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산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슈팅이다. 그렇죠. 예. 신규 등록 주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좀 어떤 큰 손들이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치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화요일 날 좀 급등을 했는데 자, 급등하고 이제 내리고 있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특징이 쌍봉이라는 봉이 이렇게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누설을 내용은 뭐냐면은 9월 2일 뭐 어떤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 심의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주가 조작 무혐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부분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쌍봉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 거 아니다. 여기 보면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추가하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만에서 한 19,000원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매도. 자,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날 급등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Z파워라는 종목인데 원전이 한 24%에서 한 33% 이렇게 늘어난다. 이제 그런 이제 테마로, 그런 뉴스로 이제 급등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또 악재가 나와서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냥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덕산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덕산 테코파이라는 종목인데 자, 2차 전지 성장 그리고 생산 시설을 늘린다. 이제 이런 뉴스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8월 가족분들은 이런 그림에서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차트상 보면은 여기서 여기 매물대도 좀 많기도 하고 이쪽이 매물대도 많다. 그 누수는 그런 좋은 누수다. 그러나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했다. 그런데 또 단일가에서는 또 이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은 이제 상한가 가서 요 부분에 시작하겠죠. 요 부분에 시작하고 여기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아, 그래요? 예. 예. 이 종목도. 아, 이 급등하기 전에는 정말 우리 김용 선생님 좋아하시는 강남자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거래 터지고 다니니까 오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관점이고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목도. 네. 알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리메드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자, 상승한 이유는 자, 우울증 치료제. 자, 이런 뉴스로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럼 그런 뉴스로 급등했을 때,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그런지,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자, 그래 터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4,000원 근처 올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 그래서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영풍정밀, 영풍, 고르 산업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네. 자, 이 종목은 서로 지분 경쟁이 있어가지고, 또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보면은 지분 경쟁입니다. 지분 경쟁에서 주가가 상승이 많이 하고, 자, 크게 갑니다.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예,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어떤 지분이 한 사람 편에 이렇게 완전히 비슷했는데 네. 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분 경쟁이 끝나니까 이렇게 거의 폭락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반대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가니 예, 반대로 경영권 분쟁, 지분 경쟁이 제일 상승이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보유자 같으면은 저 같으면 매도하겠습니다. 진짜 지분 경쟁 하더라도 끝나면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9,700원 이렇게 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네. 따라가서 몰리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급등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리아 SE라는 종목인데 뭐 태풍이 현재 오고 있기 때문에 태풍 수혜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평소 때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서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대표님 태풍 끝나고 나면 이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호재 재료가 소멸되면 이제 다 매도. 얼마 정도 오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 원위치. 예, 네, 맞습니다. 예. 뭐 상 없습니까? 예. 네. 저번 초밥 한번 사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잘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로 소멸로 거의 뭐 2,700원 온다 보면 됩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네. 추기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왕 태풍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태풍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오고 나서 그 뒷정리, 쓰레기들. 네. 쓰레기 정리해갖고 뭐 얼마나 그게 마진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로와 테마로 움직이는 것은 군중심리라는 거죠. 네. 절대 실적과 무관하게 군중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테마와 이렇게 뉴스로 급등했던 종목, 제자리에 안 온 종목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뭐 CGN이라든지 그런 종목까지도 다 하락하더라. 네. 그래서 이런 종목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자, 태풍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공매도가 된다면은 저 공매도 하겠죠. 자, 우은 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자, 우은 개발 같은 거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자, 이런 종목도 여기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하고 놔야 됩니다. 네. 그래. 이렇게 오르고 다시 4,500원 오면은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네. 이러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도 그렇고 누보텍. 자, 이 종목도 저번에 태풍이 아니고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침수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공부해 봅니다. 급등하고 서울 시내가 좀 잠기고. 이렇게 다시 밀리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태풍이 크게 온다 하니까 요렇게 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갔다가 다시 천원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15 가족분들은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하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테마와 제로로 누수로 급등하면은 이렇게 다 원위치 한다. 자, 이건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태풍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퀸텍.
자, 코엔텍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와갖고 쓰레기 많이 나왔다. 그래서 소각장에 태우니까 태우면 얼마 태우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약 여기서 보유자들은 조금 매도하고 기다리면은 다시 오면은 수량이라도 한 30% 20%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참고로 CFD가 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공매도를 지금 계획하고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건 때리고 그냥 기다리면은 20% 나는 겁니다. 아, 8월 가족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지 마시라. 네, 사지 마시라. 예. 네, 공매도 칠 겁니다. 네, 공매도 칩니다. 예. 저한테 피보지 마세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뭐, 또 혹시 CFD 계좌가 있다면은 한번 시도해봐도 된다. 예. 자, 대주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선 이엔트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 종목 역시 예, 이렇게 쓰레기 많이 놓았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네. 이 종목도 제가 공매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매도 치면은 거의 9,700원까지 이렇게 수익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매수보다는 네. 공매도 기법이 유리합니다. 자, 공매도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데서는 대장 제법이 없습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파리로 캠퍼스? 캠퍼스에서 예. 공매도 이렇게 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또 실전에서 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회원님들이 직접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여기까지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매도 치면은 99% 성공한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과 브레이크가 네. 적정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산다라는 관점만 본다고 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편견 이런 걸 가질 수 있는데 사는 것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파는 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시장 혹은 종목의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하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예, 공매도가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개인들의. 꼭 그렇지. 우리 개인들이 공매도 하려 하면은 뭐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고점에서 추기면서 안 하고 또 보유자들은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